아, 얘가 지금 선글라스 끼져가지고. 아. 보스. 바로. 아, 오케이. 일단 오늘 복장이 진짜 어마무시한데. 뭐 만든 거라 리가 딱. 컨셉도. 게트 파르세요. 아니 이거 구단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입고 왔고요. 저는 이제 구경 올라했는데 V구가 모자랑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저 차에 있는 선글라스 끼고 그냥 같이 올라왔어요.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아요. 복고적인. 진짜 마피아 같아가지고 지금 말 못 보겠어요. 갱스터. 마피아. 두 갱스터. 말했지 고모 마피아. 갱스터 유. 갱스터. 말하자. 고모 까르테.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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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oking good. We looking good. Profession.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되게 멋있어. 와. 주갱. 좀 그냥 갱단 같아가지고. 오로 오로 오로. 못 보겠어요.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김민가님. 예. 또 같이 데뷔. 노 스타리 운 포스트라? 운 포르마? 운 포스? 아? 노 스타리. 노 스타리아 운 포스. 사진 찍을게요. 너 있어줘? 아 혼자 같이 하면 되지. 같이 찍자고? 네. 얘 또 틱톡 찍자 그런다고. 아 틱톡. 틱톡. 아 하지마. 아 너. 이번에 때 미디어디. 아마 루키스. 둘 다 루키입니다. 루키. 1년. 항상 선배님들이 너무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팀을 대표해서 잘 놀다 말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저기 아니야? 쉬러 와야지. 아, 너. 어, 짬파야. 저리 갔어? 구경한다. 맞아. 맞아. 차림으로 선수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특화 패션으로 키움야로즈 선수들 오늘 함께 해줬습니다. 아, 크게 또 하트를 만들어준 분도 있고요. 어, 선수도 아, 이거 이정호 선수랑 둘이 같이 하트를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10년 연속으로 그쪽 팀에서 한국 시리즈를 3대 팀, 다른 팀이 이제 우승컵을 드는 모습을 TV로 통해서만 봤는데 올해는 기필코 마지막 한국 시리즈에서 그쪽도 저희가 주인인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요. 어, 스타일 보기 시작해요. 정말 막 나쁜 그런 느낌이었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조금 더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 정비스. It's to build sustainable success at the major level of the world. 어 근데 유니폼이 아니라 약간 좀 변형해서 좀 캐주얼한 매트맨티 같은 것도 좀 입으시고 잠바도 좀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선수가 좀 눈에 가장 띄시나요? 아 저는 저 키움 히로즈 두 분이 형제 같은 느낌이 아까도 계속 장난을 치시고 그렇죠? 아, 저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호입니다. 네 저희 팀도 뭐 겨울 동안 준비 열심히 잘했고요. 또 9년 동안 8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만큼 선수들한테도 자신감이 차있다 생각하고 올 시즌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진짜 각 구단의 이대호 선수에 대한 선물. 네. 이정우 선수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선물이 좋겠습니까? 키움에서는 어떤 걸 이렇게 주면 좋을까요? 후이그 선수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악동 이미지, 그죠? 악동을 expensive로 대나무가 돈 만나러 홈트. 하나 그 술을 하나 선물해 주고 싶은데 저와 같이 마실 술을 같이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아 본인과 같이 술을 마시자. 그 대신 술을 선물하는데 그 술은 그 자신과 마셔야 된다. 어떤 술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술 종류가. Cualquier cosa que quiera, whatever he want. 네, 이대호 선수가 원하는 술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들으셨죠? 하나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수가 독대를 원합니다. 이대호 괜찮겠어요 선수? 이대호 선수? 예, 괜찮습니다. 이 샷도 괜찮다는 건지 안 괜찮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정우 선수가 바로 뒤에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바람의 아들은 친아들이죠. 네.
제2의 이종범이라는 수식어를 들으면서 하기에는 막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얼굴은 훨씬 잘생겨 보여 도영이가. 아버지께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셨지만 도영이는 또 고졸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 또 25살 또 30살 도영이가 또 아버지를 더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치지 않고 올 시즌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응원인데요. 그러니까요. 두산 오케타 호세 페난데 쿠아노 이게로 벤셀라 쿠아노 호세 페난데. 네, 페르난데스 선수가 저기서 이번에 라뇨 바사오 레가나롱 아미 에기부 엘로 플레이오. 왜냐면 작년에 저 팀 상대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됩니다. 네, 아 잠시 후에 페르난데스 선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네요. 불꽃이 팀이다. 자, 케이티 케이티 케이티. Es que tenemos una espinita encajada del año pasado que nos ganaron en la final. 예, 저는 KT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국 시리즈에서 아쉽게 우승을 못한 게 KT를 상대로 졌기 때문인데 올해는 KT를 무조건 이기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푸이커 선수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야구장에서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할 텐데 경기 중에서 더 잘하는 선수가 이기는 거니까 또 천의 경쟁을 하겠다고 합니다.